자, 이 시간에는 두산윤 잉글리시 105가 The Red-Headed League. 우리말로 해석하면 빨간머리 연합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본문이야. 들어가보자. The Red-Headed League, 빨간머리 연합은 is one of the many detective stories. 많은 탐정 소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One of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나오냐면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About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에 관련된. 근데 그 소설은 자, 여기서 리튼이 꾸며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탐정 소설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지. 그 탐정 소설이 지가 쓴게 아니라 쓰여진 것이니까, 과거분사. By 아서 코난 도일에 의해서 쓰여진 수많은 탐정 소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Like Doyle's other stories. 여기 나와 있는 이 like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뭐 같은이란 말로 해석되어지는 형용사인데, 이 like는 특이하게도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야. 따라서 바로 뒤에는 명사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Doyle's Other Stories 명사가 튀어나왔지. 도일의 다른 이야기들인데 홈즈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This story, 이 이야기는 is told, 말하여집니다. By Holmes Friends, 홈즈의 친구인 Dr. John Watson, 그러면은 John Watson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무슨 틀에 써놓고 있는 것이다? 수동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요것도 또 주의를 하자. The setting, 무대는 is London, England. 지명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앞에 나와 있는 지명이 작은 지명, 뒤에 나와 있는 지명이 큰 지명이야. 영국 런던인데, 대략 1890년경에 영국 런던이 무대입니다. The Red-Headed Client Case. 자, case란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case는 경우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형사나, 탐정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한테 쓰였을 때는 사건이란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빨간머리 고객의 사건이라는 제목이야. I called upon my friend. call upon은 visit과 동의어야. 방문하다. 나는 방문했는데 내 친구인 동격 셜록 홈즈를 방문했습니다. in his office. 그의 사무실로. in Baker Street. 베이커 가에 있는. I found, 나는 발견했는데, 홈즈가 in conversation with,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a large man, 뚱뚱한 사람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지는 것이니까 다시 과거분사 named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자, Mr. Jabez Wilson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For me, 나에게는, there was nothing remarkable,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드러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띵자로 끝나는 형용사나 바디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아, 명사들이지.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꾸며주는 형용사가 항상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다. 중요한 원칙이야.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except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왔지. his red hair. 그의 빨간 머리를 빼고는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but, 그러나, 홈즈는 said 이야기했습니다. I can deduce. 나는 추론할 수 있는데, deduce라고 하는 것은 추론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고, The obvious fact, 명확한 사실을. 사실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 되시지. 따라서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지. 뒷문장 봤더니, 당신이 have done, 해왔는데, 많은 글쓰기를 해왔다, lately, 최근에.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Mr. Wilson 씨는 looked, 보이기에 surprised,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look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가 되고 이 형식 감각동사 look은 그 뒤에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는 것이 특징이야. 그래서 형용사만 보호로 취하다 보니까 형용사 형태의 하나인 분사가 뒤에 튀어나온 것인데 이와 같이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원래 surpris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놀래키다란 뜻이지 놀라다가 아니야. 그래서 놀래키다를 이용해서 놀랬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PP 형태 서프라이즈들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것도 시험에 잘 튀어나온다.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That, 그것을. 그러자 홈즈가 이야기했는데, Your right sleeve, 당신의 오른쪽 소매가, which, 근데 그 오른쪽 소매는 you rest upon the desk. 그러면은 당신이 책상 위에다가 두고 있는 그 오른쪽 소매가 is so shiny, 너무나 광택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 그리고 나서, the worried client, 그 걱정하던 고객이,
자, worry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다 보니까 감정 관련 동사는 전부 다 타동사로 쓰여서 여기서 worry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걱정시키다이지 걱정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걱정시키다를 이용해서 걱정하고 있던 고객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분사, 즉 PP로 써야 된다. 걱정하고 있던 고객이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Mr. Wilson, Wilson 씨가 had a small phone broker's business.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전당포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hone brok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당포 가게 주인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전당포가 뭔지 모르는 애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 돈이 급했을 때 물건을 갖다 맡기고 그만큼의 가격을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갚았으면은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가게를 전당포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 전당포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Cobourg Square에 근데 위치, 여기서 위치가 선행사를 삼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a small phone broker's business를 받고 있는 표현이야. 근데 그 작은 전당포 사업체가 under him, 그에게 벌어줬는데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벌어줬습니다. To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돈을 벌어줬습니다. 그의 조수인, 그 다음에 컴마는 동격의 컴마지 빈센트 스폴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픈 웬트, 종종 갔는데 into the basement, 지하실에 of the shop, 그 전당포의 지하실로 갔습니다. To develop photos,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develop은 뒤에 사진이나 영어가 나왔을 때 develop이라고 하는 동사는 현상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동사가 돼.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오른쪽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듯이 접속사하고 주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동사는 동사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동사가 ing나 pp로 고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무슨 고민이라 불러주냐면 분사 고민이라 불러줘.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인 그의 조수를 가져와갖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의 조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야기하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으로 sa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쓴다라고 하는 분사구문 쪽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조수가 이야기하면서 사진이 그의 취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 가게의 지하실로 갔습니다. About two months ago, 대략 두 달 전에 ago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으면 다른 건 다 멀리하고 얘는 시제편 문제야. 반드시 과거 시제하고만 결합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지 완료 형태들하고는 절대 결합할 수 없다가 ago라고 하는 부사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시험 문제야. 그래서 뒤에 과거가 나왔지. 자, spoiling은 drew Wilson's attention. drew attention은 관심을 끌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수고가 되고 윌슨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To an advertisement, 광고로. 근데 for an opening, 개업에 대한 광고인데 in the league of red-headed men,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에 대한 개업 광고에 윌슨의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According to Spalding, Spalding에 따르자면 the league, 그 연맹은 was a foundation, 그러면 foundation은 무슨 뜻이냐면 재단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는 말이야. 그건 재단인데 그 재단이 설립한 게 아니라 설립되어진 재단이어서 PP 형태 설립되어진 by a curious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wealthy 부유한 미국인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재단이다. 근데 뭐 하기 위한 재단이냐면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목적의 용법으로 to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 the interest 그러면은 이익인데 red-headed man. 자, 여기서는 그렇다면 뒤에 이익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프로모트가 홍보하다가 아니라 촉진시키다라는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익을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유하고 호기심 많은 미국인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재단이다. The American asked this man to perform small tasks. 그 미국 사람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요청하다라는 뜻의 표현을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 빨간머리의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to perform, 수행하도록, small task, 작은 일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했고 자 요청을 한 다음에 뭐 했다는 거야? 다시 the American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이 다시 나와 있는 것이야. 그러나 지불했는데 a high salary, 높은 봉급을 지불했었습니다. 스폴딩은 encouraged Wilson, 격려했는데, 설득했는데 이 말이지. Wilson한테 to apply, 신청을 해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encourage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의미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야.
동사의 의미가 하게 하다라는 뜻일 때는 항상 그 뒤에 펼쳐지는 문장 구조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의 문장 구조를 취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설득했는데 목적어, 윌슨한테 그 다음에 투부정사, 신청하도록 설득을 했고, 그리고 투게더, 둘이 같이, they went, 그들은 갔습니다. to the office, 그 사무실로. 근데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던 사무실이니까 PPG, 목록 위에 올라와 있었던. In the advertisement, 광고의 목록 위에 올라와져 있었던 그 사무실로 같이 갔습니다. The manager of the league, 그 연맹의 매니저가, 그 사람은 누구냐면 another red-headed man, 또 다른 빨간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by the name of, 뭐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야. By the name of Duncan Ross, Duncan Ross라는 이름의 또 다른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hired, 고용했습니다. 윌슨 씨를 고용했습니다. Wilson's job, 윌슨이 하는 일은 was, 이었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자, to copy pages, 자, 페이지들을 복사하는 것이었는데 Encyclopedia Britannica, 그러면은 자, 영국의 인사이클로피디어지. 인사이클로피디어는 백과사전이라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야. 자,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from 10 in the morning until 2 in the afternoon,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사하는 일이었었습니다. During those 4 hours, 그런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기서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 품사인데 품사가 뭐냐면 전치사야. 따라서 during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만 나와 있어야 돼. 이 면에 있어서 누구랑 차이가 나는 거냐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during이 맞냐 while이 맞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뒤에 those 4 hours라고 하는 명사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during을 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4시간 동안에 he was forbidden, 그는 금지가 되었는데 to leave, 떠날 것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실을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 he was forbidden to leave the office, 이 문장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다 한번 써볼게. 이야기할 때 동사의 의미가 선생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인 경우에는 동사가 나오고 나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고 이거하고 정반대로 동사의 의미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그때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from 다음에 ing 형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동사의 뜻에 따른 용법이다라고 했었어. 근데 forbid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의미 자체는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야. 근데 용법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용법이야. 따라서 용법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용법과 똑같이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가 전부 다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라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이고 그걸 못하게 하다라는 뜻일 때는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ing가 원칙인데 forbidden은 분명히 금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가지만 용법 자체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용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forbid가 애외적인 동사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he was forbidden이니까 원래 forbid라고 하는 이 동사가 금지하다라는 뜻이긴 해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취하는 것인데 목적어가 주로 나갔으니까 was forbidden이라는 수동태가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주로 나갔으니까 얘가 비동사 플러스 형태로 고쳐지는 것이고 따라서 뒤에는 from ing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왔던 학교들이 꽤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 He was forbidden to leave the office. 그는 사무실을 떠나는 것이 금지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윌슨은 worked there.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For 8 weeks. 8주 동안. And 그리고 was paid. 지가 임금을 준 게 아니라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 형태. Well. 아주 좋게 봉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uddenly. 갑자기 the whole business. 모든 사업이 came to an end. 끝나게 되었습니다. On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He went, 그는 갔습니다. To work, 일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found, 발견했는데 a card, 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카드가
핀으로 꽂혀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피평태지, 꽂혀져 있는 to the door, 문에 꽂혀 있는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는 이 read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read가 되고 read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쓰여 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근데 그 카드는 쓰여져 있었는데 the red-headed league, 자, 빨간 머리 연맹이 is dissolved,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Mr. Wilson, Wilson 씨는 said 이야기했는데 well, 글쎄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Who played this trick?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On me, 나한테 라는 이야기지. 나에게 누가 이런 장난을 쳤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는 who가 의문사인데 의문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것이야. 그리고 play this trick on me는 3형식으로 쓰인 표현인데 원래 play라고 하는 동사가 4형식 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표현은 played me, 나에게 this trick, 이런 장난을 치다, 내지는 나한테 이런 사기를 치다라고 하는 4형식 동사인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인 this trick을 앞에다 빼면은 간접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나에게, 미 앞에다가 on을 붙여가지고 3형식으로 만드는 특이한 4형식 동사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자면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쳤을 때 대표적으로 붙는 전치사가 to나 for나 of와 같은 전치사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on을 갖다 붙이는 동사로 play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And 그리고 why, 왜 그랬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You were wise,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군요. To come, 오다니, to me, 나한테 오신 걸 보니 현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said Holmes, 홈즈가 이야기했습니다. How did you find, 어떻게 당신은 발견하셨습니까? The assistant of yours,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은 당신의 조수를 어떻게 구했나요?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어나, 언이나, 디스나, 대시나, 내지는 썸이나, 앤이나, 노. 일반적으로 어, 언, 디스, 대, 썸, 앤이, 노우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표현해주는 것이야. 이 어, 언, 디스, 대, 썸, 앤이, 노우와 같은 한정사들은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하려고 하고 소유격도 명사 앞에만 위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언, 디스, 대, 썸, 앤이, 노우를 명사 앞에 위치시키고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브를 쓴 다음에 오브 뒤에 소유 대명사를 쓰는 표현이 있더라 이 말이지. 요걸 우리가 이중 소유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어, 언, 디스, 대, 썸, 앤이, 노우라고와 같은 한정사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나 언이 있으니까 여기와 같이 더도 마찬가지로 한정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한정사들을 명사 앞에 위치시키고 첫 번째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오브를 쓴 다음에 원래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인칭대명사는 전부 다 목적격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오브 바로 뒤에 소유 대명사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브에서 소유격 한번 써먹었고 소유 대명사에서 소유격을 한번 더 써먹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야. 이게 이중 소유격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더 다음에 명사 어시스턴트가 나왔고 오브를 쓴 다음에 오브 뒤에 뭘 갖다 붙여놓고 있냐면 yours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를 갖다 붙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중 소유격 구문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브 다음에 유가 아니라 yours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당신의 조수를 어떻게 구했나요? 그러자 I picked him, 나는 그를 골랐는데 because, 왜냐하면 because는 품사가 접속사지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항상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because of인데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만 튀어나온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니까 because가 맞지. He was willing to work. Be willing to 부정사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그가 기꺼이 일을 했기 때문인데 for help the wages. Help the wages 무슨 뜻이야? 봉급의 반이란 뜻이지. 그래서 월급의 반만 받고 기꺼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What is it like? 그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의 모습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what이 맞냐? How가 맞냐? 시험에 나온다면 얼른 뒤를 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like가 뭐뭐과 같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얘가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다?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다. 따라서 요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인 what이 맞지 how는 의문 부사여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빠진 자리가 보이면 반드시 의문 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what을 집어넣고 있다. 작고 퀵 빠릅니다. in its ways. in its ways라고 하는 말이면 나름대로 라는 뜻이야. 그 나름대로 빠릅니다. no hair. 털이 없고요. on his face. 얼굴에. 그리고 with an old cut. 오래된 상처. 자상이지.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above his eye. 그의 눈 위에. that will do. 그거면 충분합니다. 윌슨 씨. 여기서 do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뭘로 쓰이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동사가 되고 do라고 하는 동사가 일형식 자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는 be enough의 의미가 돼.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거면 충분합니다. Wilson C.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I can give you,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 opinion, 그러면은 내 의견을 in a day or two, 하루 이틀 사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the clean-shaven man in the pawn shop, 전당포에 있는 깨끗하게 면도가 되어진 남자. 남자가 제가 면도시킨 게 아니라 면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PP 형태로 억줄로 표현해놓고 있고 깨끗하게 면도질이 되어진 남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의 조수가 얼굴에 털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염이 없이 깨끗하게 면도질이 되어진 남자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When our visitor, 우리의 방문객이 had left, 떠났을 때, us, 우리를 떠났을 때 with a pipe, 파이프를 in his hand, 그의 손에 들고 떠났을 때 홈즈는 sat, 앉았습니다. With his eyes closed. 자, 그의 눈을 감은 채로 홈즈는 앉았습니다. 이때 이 with가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에 쓰이고 있는 with여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with는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동시동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따라서 with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로 IND를 쓰는 게 맞냐, PP를 쓰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게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에 관련된 시험 문제야. 이랬을 경우에는 목적으로 나와 있는 his eyes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하고 관계를 따졌을 때 그의 눈이 감다가 맞냐, 그의 눈을 감다가 맞냐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눈이 감는 게 아니라 눈을 감다가 말이 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 명사와 목적 보호로 들어가야 될 동사 사이의 관계가 을이 들어가서 말이 성립이 되어지는 수동의 관계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쓰더라?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를 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with his eyes closed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의 눈을 감고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텀마 찍고 접속사 주어가 안 보이잖아. 접주동이 들어갈 자리인데 따라서 다시 동사를 분사로 고치는 분사구문. 자, 그 다음에 그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그래서 thinking, 생각하면서 the matter over, think over니까 심사숙고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면서 then 그때 he suddenly sprang up. 그는 갑자기 팍 튀어 올라섰습니다. with the moment, 순간 over man who had just made up his mind 라고 쓰여 있지. 근데 자 그는 갑자기 일어섰는데 with the moment of a man 그러면은 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had just made up 자 his mind 방금 make up one's mind는 결심하다는 뜻이지 자기의 마음을 결심한 그 남자처럼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He asked me 그는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자 뭔 요청을 했냐면 to a company 같이 가자 a company는 동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야. 따라서 전치사 with를 뒤에다가 절대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와 함께 같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Cobourg Square에. He walked. 그는 걸어갔는데 to the square. 그 광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또 중요한 시험 문제 나오네. where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비해서 which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에 명사가 하나 탈락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where가 맞냐, which가 맞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뒤에 봤더니
we가 주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found가 동사, Mr. Wilson's pawn shop이라고 하는 자 목적어까지 뒷문장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 광장에서 윌슨 씨의 pawn shop 그러면은 전단포를 발견했습니다. 홈즈는 탭트 두들겨봤습니다. vigorously 활기차게 on the pavement 포장 도로를 three times 세 번 with his cane 그의 지팡이로 세 번 두들겨봤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가 두들겨봤고 그리고 나서 knocked 노크를 했습니다. upon the door 문을 of the pawn shop 그 전단포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A clean shaven man 자 깨끗하게 면도질이 된 한 남자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깨끗하게 면도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평트를 쓴다는 것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습니다. And 그리고 홈즈는 asked directions 방향을 물어보았는데 to the strand 스트랜드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았습니다. Second right 두 번째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answered 대답했습니다. The assistant 그 조수가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 주어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자 조수가 자기가 문을 닫은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closing 문을 닫으면서 the door 그 문을 닫으면서 I said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I take it you asked your way in order that you might see him 그러면은 I take it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 뭘 You asked your way 네가 너의 길을 물어보았는데 in order that 뭔마 하기 위해서 you might see him 자 네가 그를 보고 아마도 보기 위해서 네가 그 길을 물어봤다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not him 그가 아니야 라고 said Holmes는 이야기했습니다 but 오히려 the knees 뭘 보기 위해서 무릎을 보기 위해서 of his trousers 그의 바지에 자 무릎을 보기 위해서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즈는 next 그리고 나서 led led는 lead의 과거형 lead me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around the corner 그 길거리 코너로 to look at 보기 위해서 the row of business 줄이고 사업체지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줄지어 선 것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사업체들의 줄은 lined, the back of Coburg Square. 자, 뒷부분에 줄 지어져 있었는데 Coburg 광장 뒷부분에 줄 지어져 있었습니다. Let me see, 한번 봐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let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 C가 튀어나온 것이야 라고 홈즈가 이야기했습니다. 되어라, 있다. The newspaper shop, 신문가게가 있고 The City and Suburban Bank, City and Suburban 은행이 있고 And 그리고 The Carriage Station, 마차역이 있다 And now, 그리고 이제 Watson, Watson아 We've done, 우리는 자 끝냈다 Our work, 우리의 일을 다 끝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the basement of the bank, 은행의 지하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그날 저녁에 I met up with Holmes 나는 홈즈와 함께 만났는데 in the company of two men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무리지 근데 of two men 두 명의 무리와 함께 홈즈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야드 디텍티브 자 스코틀랜드 야드는 런던 경찰의 애칭이야 그래서 런던 경찰 형사인데 그 형사는 네임드 이름이 불리워지는데 피터 존스라고 불리워지는 형사와 그리고 bank manager, 은행 매니저인데 그 은행 매니저는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역시 또 피피형태의 Mr. Merriweather라고 불리워지는 은행의 매니저, 관리자 그 두 명과 함께 홈즈랑 같이 만났습니다. 홈즈는 said 이야기했는데 they were about to be about to 부정사지 영어에서 나오는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be about to 부정사이고 동의어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은 be on the point of 다음에 ing 이것도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
이 포인트가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birds를 갖다 붙여도 되고 혹은 at를 갖다 붙여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beyond the point of, beyond the birds of, beyond the at of. 근데 여기서 of가 전치사니까 이때는 ing다 이 말이야. 그래서 be about of 정사. 자, 그들이 막 이제 arrest, 체포하려고 하는데 잔 크레이를 체포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잔 크레이는 누구냐면 얘는 동격의 컷마지 A notorious, 악명 높은 criminal, 범죄자인 잔 크레이를 체포하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four of us, 우리 네 명은 자 drove, 운전하고 갔습니다. To the same row, 똑같은 줄인데 of businesses, 사업체들이 늘어선 줄로 운전해 갔습니다. Holmes and I, Holmes와 나는 had seen, 근데 보았었는데 이전에 그 낮에 보았던 자 여기서 사업체들의 줄이 나와 있고 바로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businesses와 homes and I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homes and I had seen earlier in the day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자 the same rule of businesses를 갖다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갔던 게 drove 언제냐면 과거에 운전하고 갔던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보았던 것은 언제 본 것이고 그 이전에 과거에 봤기 때문에 과거 완료 형태로 had seen을 써놓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완료 형태를 쓴다는 거 이 정도로 여기서는 정리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지. 자,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we followed 우리는 따라갔는데 Mr. Merryweather를 따라서 into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Getting down on his knee. 자, 그의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란 뜻이지. Holmes가 began 시작했는데 carefully looking at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The stones 돌들을 in the floor 마룻바닥에 있는 of the room 그 방의 바닥에 있는 돌들을. 자, 일단 컴마 찍고 홈즈가 시작했다가 주어 동사인데 컴마 앞에 뭐가 빠졌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뒷문장 주어인 홈즈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 보니까 홈즈가 무릎을 꿇은 것이어서 능동이어서 뭘 쓰는 것이다? ing 형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홈즈는 시작했는데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룻바닥의 돌들을. With his lamp and magnifying glass. 그의 램프와 magnifying. 확대시켜주는 안경이니까 능동이어서 ing지. 자, magnifying glass. 확대경을 가지고서 자, 방에 있는 바닥을, 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He then. 그는 그리고 나서 explained. 설명을 했습니다. That. 뭐라고 설명했냐면 we were. 우리가 있다. In the basement, 지하실에 있다. Of Mr. Merryweather's bank. Mr. Merryweather's의 은행의 지하실에 있다. 그 다음에 또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뒤에 봤더니 a large amount of gold. 많은 양의 금이 was being stored. 저장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뒷문장이 was being stored 라고 하는 과거 진행 수동태야. 수동태로 써져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빠진 목적어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많은 양의 금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where 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쓰는 게 맞지 뒷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야 되는 which 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정리를 해놔야 돼. After we had waited, 우리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기다린 게 먼저였기 때문에 had wai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썼지. For hours, 몇 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내 눈이 갑자기 caught, 사로잡혔습니다. By the light, 불빛에. 근데 그 불빛은 지가 오고 있는 불빛이니까 현재 분사, coming, 오고 있는 through a hole, 구멍을 통해서 in the floor, 마룻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오고 있는 그 불빛에 내 눈이 잡은 게 아니라 사로잡혔기 때문에 was suddenly caught 라고 하는 수동태. 그리고 내 눈이 불빛에 사로잡힌 것보다도 우리가 기다렸던 게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는 head plus 형태의 과거 완료 형태 요것까지 같이 다 잡아놔야 돼.
10. 그때 one of the stones, 돌 가운데 하나가 turn over,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left a hole, 구멍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Over the edge appeared the clean shaven face. 자, 한쪽 모서리 위로 over the edge. 요것은 지금 장소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순으로 도치가 되어져 있는 도치 구문이야. 따라서 이것도 도치 구문이어서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왔던 학교가 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치 구문이니까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놓자. 그래서 한쪽 모서리 끝으로 나타났는데 clean shaven, 깨끗하게 면도질 되어진 face, 얼굴, 얘가 주어가 되지. 얼굴이 나타났는데 of the pawn shop assistant, 전당포 조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컴마 찍고 다시 분사구문이지. 이전에는 지가 안 거야, 알려진 거야. 알려져 있었던 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PP. as가 붙어 있으면 넌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Vincent Spaulding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전당포 가게의 조수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Looking up as his two hands came out to pull himself up. 자, 근데 그것이 또 뭐였다는 것이야? 그 얼굴이 looking up, 위로 나타나면서 as, 뭐 할 때? His two hands, 그의 두 손이 came out, 바깥으로 나왔는데 to pull himself up, 자기 자신을 잡아당겨서 위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그의 두 손이 자 위로 출현하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출현하면서 이 말이지. 이상해 문제. 잠깐만. 아까도 이상한 거 했던데.